아포벅지로 고민이 많은 여성분들의 옆모습을 보면 위쪽이 가장 볼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골반 주변의 근육이 충분히 사용되지 못해 아포벅지, 특히 골반과 가장 가까운 위쪽의 힘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죠. 이 과하게 발달한 근육을 방치해 둔 채 스쿼트, 런지와 같은 하체 운동을 계속하면 지금의 허벅지 모양 그대로 더욱 단단해지기만 합니다. 나 1년 이상 아포벅지 볼록, 특히 위쪽이 더 볼록한 형이었다면 이번 루틴 2주 동안 격일로 딱 한 세트만 진행하세요. 꿈쩍도 하지 않던 아퍼벅지 근육이 점점 얇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오늘부터 사돌 시리즈는 안녕하고 고민인 모든 부위의 근육 혹은 지방을 싹둑 잘라내는 싹둑 시리즈가 찾아왔습니다. 야호!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볼록한 아퍼벅지. 앞서 말씀드렸던 골반 주변의 약화로 인해 아퍼벅지, 특히 위쪽이 과사용되고요. 이는 다시 허벅지 뒤쪽인데 특히 뒤쪽에서도 위쪽, 위쪽에서도 안쪽 주변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 약해짐은 다시 또 아퍼벅지, 특히 위쪽을 과사용하게 만들어요. 사실 이 원인들은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다, 이것 때문에 시작되었다 라고 할 순 없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짧아지고 뭉치고 과사용하고 단단해진 아퍼벅지, 특히 위쪽 위주로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아퍼벅지 잘라내기는 총 A, B, C 3개의 코스로 준비되어 있고요. A코스에선 약해진 허벅지 뒤쪽에서 위쪽, 안쪽, 엉덩이 주변 근육을 모조리 강화시키고 거고요. B코스에선 뭉친 앞벅지의 이완과 이완성 강화를 동시에 진행해 매끈하고 탄력 있는 허벅지 라인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C코스에선 앞허벅지에 딱 가장 필요한 부위만 강력하게 스트레칭하고 마칠 거예요. 그럼 앞벅지 잘라내러 출동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앞벅지 잘라내기 루틴은 두루마리 휴지가 필요합니다. 총 3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당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루틴 시작하겠습니다. 허벅지 뒤쪽, 위쪽, 안쪽,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A코스입니다. 무릎 사이 휴지 준비, 매트에 하늘 보고 누워 양 발 사이 주먹 너비, 발 위치, 엉덩이 들었을 때 무릎 아래 정도 오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대로 어깨 뒤쪽부터 팔뚝까지 바닥에 완전히 붙인 상태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보단 바닥과 닿는 면을 꾹 눌려 상체 지지대를 찾아주세요. 모든 동작은 지지대가 중요합니다. 어깨 뒷면 바닥 붙이는 힘은 말린 어깨를 교정해주고 본 동작에 위쪽 방향으로 분산되는 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대로 꾹 누르고 계속 충전해주세요. 이번엔 하체 지지대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닥과 닿은 발바닥으로 바닥 향해 밀어내는 힘, 무릎 사이 모아 휴지 조우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무릎은 점점 더 조여지고 발바닥은 바닥을 점점 더 밀어내줍니다. 특히 발바닥은 발가락 바로 아래쪽 면적 전체가 골고루 바닥과 닿아 있는지, 바닥을 충분히 누르는지를 체크해 계속 밀어내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해당 발가락 아래쪽 바닥 부위 전체로 바닥을 꾹 누른다 생각하며 기다리셔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호흡 내쉬며 엉덩이 끝부터 하나씩 올렸다 마시며 내려주세요. 내쉬며 올라갈 때는 엉덩이부터 윗등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굴리며 올라간다 생각. 마시며 내려올 때는 윗등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바닥에 닿는다 생각해 주세요. 동작의 범위는 엉덩이가 무릎과 어깨의 일자가 되는 위치까지이며 엉덩이 올릴 때 무릎 사이가 조금 열릴 수 있는데 무릎 사이 꽉 조우는 힘도 챙겨주세요. 이번엔 꼬리뼈 조금 만 상태에서 조금 전 높이의 3분의 1 지점까지만 올렸다 마시며 내려주겠습니다. 이때 지지대인 어깨 뒷면 바닥 붙이는 힘, 팔뚝 전체 바닥 누르는 힘, 발바닥 바닥 밀어내는 힘, 이 세 가지도 꼭 챙겨주세요.
이전 동작에선 전체 범위를 진행하였다면 이번 동작에선 가장 필요한 부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범위가 작아질수록 대충 진행하기보다 처음에 강조한 포인트를 더욱 챙겨주세요. 3분의 1 지점에서 호흡 내쉬며 조금 더 올렸다 마시며 내려주겠습니다. 어깨 뒤, 발바닥, 특히 발가락 아래쪽 면적은 움직이지 않게 꽉 누르는 힘, 무릎 사이 주어오는 힘에 집중하며 호흡 내쉬며 조금 더 올렸다 살짝 내려주세요. 하체 지지대만 조금 변경해 필요한 근육에 더욱 집중해 보겠습니다. 발 위치 앞 그대로 뒤꿈치만 들고 발가락 아래쪽 면적만 바닥에 닿은 상태로 꾹 누르며 기다려주세요. 이전엔 발바닥 전체가 지지대였다면 이번엔 발 앞쪽만 지지대가 되어 발 무게중심 미스로 놓치던 하체에 필요한 힘을 더욱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며 꼬리뼈부터 천천히 하나씩 굴려 올렸다 마시며 내려주겠습니다. 올라갈 때 뒤꿈치를 그냥 들기보다 최대한 발등 밀어내는 힘, 무릎 사이 조우는 힘도 꼭 챙겨주세요. 이번에도 3분의 1 지점까지만 굴렸다 내려주겠습니다. 내쉬며 굴려 올렸다 마시며 굴려 내려주세요. 올리며 호흡 내쉴 땐 몸 전체가 수축된다 생각하며 복부에 공기를 쭉 빼주시고 내려올 땐 등으로 공기를 마신다 생각하며 내려와 주세요. 3분의 1 위치에서 내쉬며 조금 더 올렸다 마시며 내려주겠습니다. 꼬리뼈는 말고 있는 상태 그대로 조금 더 올렸다 윗등만 살짝 더 내려주세요. 앞허벅지 이완과 강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B코스입니다. 매트에 양손 이마 대고 엎드려 무릎 사이 휴지심, 무릎 90도로 접고 준비해주세요. 무릎 사이 꽉 조이는 힘 충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한 번 주고 푸는 것이 아닌 계속 갈수록 더 모아낸다 생각하며 휴지심이 동그라미에서 일자가 되도록 완벽하게 눌려준다 생각해주세요. 호흡은 편안한 호흡, 힘들어 어깨 긴장이 들어간다면 툭툭 풀어내주세요. 그대로 무릎만 하늘 방향으로 들고 기다리겠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들려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앞허벅지가 바닥과 떨어지지 않는다면 위로 올리려는 힘을 계속 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해당 동작은 가동 범위 자체가 정말 작으니 많이 올리기보다는 올리는 힘을 준 상태로 휴지심 조우는 힘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지심이 조금 열렸다면 모으는 힘을 좀 더 챙겨주세요.
그대로 호흡 마시며 무릎 내렸다. 내쉬며 무릎 더 올려주세요. 올릴 때 해당 부위 힘이 약하면 승모근이 긴장이 되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어깨 긴장은 최대한 풀고 무릎 조이고 올리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내 무릎 각도는 체형에 따라 너무 좁아지거나 넓어질 수 있는데 90도가 잘 유지되었는지도 한 번씩 체크해 주세요. 이번엔 무릎 사이 휴지심 그대로 다리 완전히 펴고 하늘 방향으로 들어 기다리겠습니다. 이때 내 무릎이 아래쪽을 바라보는지 체크. 조금 밖으로 향한다면 아래쪽을 바라보는 힘을 꼭 챙겨주세요. 이번에도 무릎을 많이 올리기보다 무릎 사이 조이는 힘, 나아가 무릎 곧게 펴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호흡 마시며 다리 살짝 내렸다. 내쉬며 올려주겠습니다. 마시며 내릴 때도 내 다리 곧게 쭉쭉 펴는 힘, 내쉬며 올릴 때도 다리 곧게 펴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다리를 바닥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면 내릴 때 완전 힘을 푸는 것이 아닌 바닥 닿기 직전까지만 내렸다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다리 펴 바닥에 내린 상태 유지. 양팔 영상과 같은 세미수완 자세로 기다리겠습니다. 팔꿈치 위치는 어깨보다 조금 앞쪽, 양손 어깨보다 조금 넓게 위치해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뒷겨드랑이 꽉 조이는 힘에 집중하며 상체에 필요한 힘을 채워 보겠습니다. 상체 수완 자세로 유지한 채 두 다리 들고 기다리겠습니다. 상체가 올라가 이전보다 다리 들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바닥과 떨어지지 않아도 올리려는 힘만 주어도 충분히 좋습니다. 많이 올리기보다 내 무릎이 최대한 펴지는 힘, 누가 발끝을 잡아당긴다 생각하며 내 다리 곧게 펴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그대로 호흡 마시며 다리 조금 내렸다. 내쉬며 올려주겠습니다. 다리 올림과 동시에 상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뒷겨드랑이 찝는 힘을 더욱더 챙겨주세요. 이 말이 어렵다면 어깨 끌어내리고 턱 당기는 힘만 유지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다리 내린 상태로 양손바닥 밀면서 팔 펴 상체 더 올렸다 내려주겠습니다. 해당 동작은 상체를 조금 더 움직여 하체를 풀어내는 비코스 마지막 동작입니다. 이 움직임에 승모근이 불편하다면 앞 세미수완 동작에서 기다리며 호흡하셔도 좋습니다. 골반 주변 앞허벅지를 이완시켜 개운함을 선사하는 C코스입니다. 오른발 앞, 왼발 뒤 영상과 같이 준비해 오른 무릎 접어 양손 오른발 가까이 내려두어 준비해 주세요. 그대로 가슴 활짝 여는 힘과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에 집중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호흡은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며 천천히 늘어나는 내 복부, 골반 주변 앞허벅지를 느껴주세요.
여기서 가능하다면 왼 무릎 접어 왼손으로 왼발등 잡아당겨 골반 앞부터 허벅지를 조금 더 깊게 풀어주겠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다면 왼 무릎만 최대한 접어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몸통 좌우로 움직이며 허벅지 앞쪽이 더욱더 골고루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대로 양손 바닥에서 떼어내고 상체 일으켜 오른쪽으로 기울여 오른손 바닥 짚어 기다리겠습니다. 타이트해진 옆구리부터 앞쪽 골반, 앞허벅지를 더욱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하체 스트레칭이지만 가슴 너무 말리지 않게 열고 턱 당기는 힘도 조금 더 챙겨주세요. 양발 위치 바꾸어 다시 준비해 줍니다. 그대로 가슴 여는 힘과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에 집중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호흡은 편안한 호흡 유지하며 천천히 늘어나는 내 앞 골반, 앞 허벅지 주변을 느껴주세요. 여기서 가능하다면 오른 무릎 접어 오른손으로 오른 발등 당겨 기다리겠습니다. 골반부터 앞허벅지를 조금 더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손이 닿지 않는다면 오른발 그대로 바닥에 두셔도 좋고 가능한 범위까지 접어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몸통 좌우로 움직이며 앞골반 주변을 더 골고루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대로 양손 바닥에서 떼어내고 상체 일으켜 왼쪽으로 상체 기울이고 왼손 바닥 짚어 오른쪽 옆구리 시원하게 풀어주겠습니다. 타이트해진 옆구리뿐만 아니라 앞쪽 골반, 앞허벅지를 더욱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하체 스트레칭이지만 가슴 너무 말리지 않게 턱 당기는 힘도 챙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라내기 기념 뉴 박수예요. 한 번,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루틴은 내가 앞벅지로 고민이었다면 2주 동안은 격일로 한 세트씩만 꼭 진행해 주시고요. 그 이후로는 옆모습에서의 내 다리 컨디션을 보면서 일주일에 1회, 일주일에 2회 정도씩 묶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저는 홈트로 운동을 하는데 요즘에 영상이 너무 많아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위에 안내해드릴 링크로 넘어가시면 매달 정한 주제에 따른 효과를 최상으로 높일 수 있는 하루 20분 한 달 운동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페이지로 넘어가서 달력의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운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이달의 루틴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한 지 한 1년 정도 넘었는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지은이었습니다. 짧지만 강력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